안녕하세요. 바다TV 운영자 고국입니다. 하루 1분. 그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는 기적의 육아 놀이템. 그 놀이템 중에 필수 아이템인 러닝 테이블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러닝 테이블의 이름은 피셔 프라이스의 러닝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피셔 러닝 테이블은 크게 4가지 놀이 세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말하는, 숫자 세는 전화기, 알파벳, 노트북, 컬러, 피아노, 기초, 단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이 크게 어떤 모드가 있는지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꺼져 있고, 가나다, ABC, 음악, 그 다음에, 골뱅이 표시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글 모드, 영어 한글 모드, 음악 모드, 효과음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나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번호를 누르면 전화를 들고 누르면 여보세요? 안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재밌는 숫자 세기 불러보자. 공부하자 숫자 세기. 자, 한번 더. 자, 이렇게 숫자 세는 전화기고요. 자, 이 모드를 영어로 바꾸면요. 자, 한글과 영어가 나오고요. 음악으로 바꾸면, 자, 음악이 나오고요. 자, 효과음으로 바꾸면, 실제 전화기 효과음이 나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파벳 노트북입니다. 자, 지금 음악 모드 상태로 그냥 진행할 거고요. 자, 열면, 한글 모드로 바꿀게요. 자, 누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글자에 알파벳이 읽혀지고요. 자, 보시면 이게 노트북이고, 이게 마우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스페이스바 해서 스페이스, 마우스를 올리면 자,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음악이 나옵니다. 노트북을 닫으면 자, 닫힌 것과 함께 음악이 멈추고요. 자, 다음은 색깔 피아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누르면 건반을 누르면 자, 색깔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이걸 음악 모드로 바꾸면 음악이 나오고요. 자, 효과음 모드로 가시면 진짜 건반의 소리가 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어장입니다. 자, 단어장은 이렇게 이 그림과 문장과 영어 설명이 있고요. 요 장면에서 요 밑에 스크롤을 돌리면 효과음이 나고 자, 지금 효과음 모드라서 지금 효과음만 나고요. 이거를 자, 영어 모드로 해버리면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에게 기초 단어를 설명해 줍니다. 지금 설명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실제로 50가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 모두 담기는 너무나 어렵고요. 같이 공부해요. 자, 아이가 하루하루 함께 웃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즐거운 피셔 플라이스의 러닝 타입입니다. 아이의 성장은 엄마와 아빠의 행복인데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즐거운 재밌는 놀이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